마시고 남은 우유팩은 재활용됩니다. 마시고 남은 콜라캔 역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먹고 남은 과자 상자도 재활용할 수 있고, 아이스크림 스푼 역시 재활용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시고 남은 우유와 과자는 어떨까요? 이 역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부릅니다. 업사이클링은 리사이클링의 개념을 넘어 전혀 다른 가치를 창출하며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죠. 음식물 쓰레기의 업사이클링,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바이오 신트로가 알려드리죠. 이것은 현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화학적으로 표현해보면 너무 어렵군요. 하지만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화합물, 당분, 소금, 단백질, 지방과 같은 온갖 영양소가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바이오 신트로는 영양공생 미생물인 신트로피균과 산발효균을 가지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속에서 영양소를 재조합해 바이오 가스를 만들어내죠. 바이오 신트로에서는 양질의 바이오 가스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독특한 혐기 소화조로 보냅니다. 이 혐기 소화조는 소의 위장처럼 생겼습니다. 소의 위장이라? 그렇습니다. 공기 중 메탄가스의 4분의 1은 소의 트림과 방귀에서 배출되죠. 강력한 소화력을 지닌 소의 위장처럼 여러 격실로 나뉘어 있는 이 혐기 소화조는 길이가 무려 150m에 달합니다. 각 격실은 역할이 다른 신트로피균이 포진되어 음식물 쓰레기를 기다립니다. 젖산을 물리치는 미생물들, 좋은 발효가 되도록 도와주는 발효균들, 메탄균들을 마구 증식시키는 신트로피균들도 있군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40일간의 바이오 신트로 여행을 마치고 나면 이산화탄소는 현저히 줄어들고 황은 말끔하게 제거되어 메탄 비율 70% 이상의 정말 완벽한 바이오 가스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는 모두 바이오 신트로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들이죠. 아무리 완벽한 바이오 가스라도 그 양이 적다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바이오 신트로에서는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 100톤당 무려 13,000 노머리빵 미터 이상의 완벽한 바이오 가스를 만들어 현재 3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는 무려 3,000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이오 신트로 발전소의 건설비 대비 매출 효율은 80%로 다른 발전소에 비해 효율이 높고 건설 기간도 10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발전소의 건설 기간은 너무 길군요. 게다가 다른 발전소는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가 비용이지만 바이오 신트로 발전소에서는 원료 반입이 반대로 수익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 가스는 전기뿐 아니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고 남는 열은 난방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와우, 정말 놀랍군요. 마지막으로 모두 소화된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로는 비료를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의 100% 자원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쓰레기 폐수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어 이미 쓰레기 대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죠. 음식물 쓰레기를 에너지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기술이 바이오 신트로에 의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반입 과정부터 수익을 창출하며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환경까지 보듬는 바이오 신트로의 기술. 우리는 가장 착한 에너지를 추구합니다. Back to the Nature. 바이오 신트로는 계속됩니다.